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선태라고 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솔직히 2학년 때까지는 전공 공부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배우락에서 전기기사 강의를 수강하게 됐는데, 덕분에 학교 전공 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이 자격증이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기 공부하는 데에는 한 2개월 정도 걸렸고, 실기 공부는 2주 정도 하다가 인턴을 준비하느라 또한달 정도 그만뒀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락 강의는 다른 참고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 내용 위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자 분들이시라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공부를 해서 또 공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남기면 교수님들께서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막히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직접 학원을 다니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게 됐는데, 여러 강의 샘플을 들어보니까 그중 배우락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명쾌했고, 또 교수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배우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면서도 배우락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 다른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동기들과 배웠던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배우락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더 다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 중에서 전기 자기학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처음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는데,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남겨뒀다가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개념이랑 문제 유형을 익혔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한 문제는 확실히 맞추자라는 마인드 덕분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기의 모든 과목과 실기의 내용을 한 노트에 정리해서 까먹을 때쯤 한 번씩 쭉 훑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전기설비 과목은 작은 수첩에다 써놓고 계속해서 다시 보고 또 다시 써보면서 외웠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성만 교수님께서는 워낙 설명을 빼놓지 않고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가 편했고요. 그리고 가끔 외워야 될 것들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연상시켜 주셨는데, 이게 은근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전기기기와 시퀀스 제어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전기기기에서는 외울 것도 많고 범위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딱딱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시퀀스 제어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이 많아서 약간 겁먹었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강의하실 때 약간 빠져드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셔서 집중이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강장규 교수님 강의는 뭔가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에서 배전 쪽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들으려고 하셨던 거를 몰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겁먹고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우락 교수님들께서 정말 설명 잘해 주시니까 듣다 보면 처음에 막힐 수도 있는데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한건한건또 풀어 나가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결국에 기사 자격증 꼭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취준생 분들은 자격증 취득 꼭 하시고, 한전이나 공사 그리고 전기기술팀 같은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